와, 여기 진짜 좋은데 지금 직전 최고가 대비 약 39%나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스 민스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동탄 장지동 단독주택지 D26블럭 안내에 이어서 동탄 남부의 핵심 지역 중 하나인 산척동의 D22블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직전 최고가 대비 약 39%나 빠진 금액으로 급매 물건도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경기 수도권에 학군부터 상권, 공원, 도서관 등 각종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는 그런 단독주택지를 찾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상입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해당 단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이신도시 산척동에 위치한 D22블럭인데요. 최초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 및 분양했던 토지로 현재는 분양 완료되어 멋지고 예쁜 집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 토지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로서 건폐율 50%, 용적률 80%, 2층 이하 두가구까지 건축이 가능한데요. 만약 내가 80평까지 토지를 산다면 약 64평까지 건축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단지는 총 75필지로 되어 있고 현재 약30% 정도 건축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와, 집들 진짜 멋지죠? 네, 우리가 단독주택을 지을 땅을 찾을 때는 꼭 보셔야 할게 있는데요. 내가 그 동네에서 가장 먼저 지을 게 아니라면 현장에 가서 이미 지어진 집들의 퀄리티를 보는 겁니다. 사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집들을 보면 아, 이게 세련된 집인지 예쁜 집인지 나도 이렇게 짓고 싶다는 등 여러 가지 판단을 서게 되잖아요. 저는 그 점을 항상 확인하라고 손님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집이라는 게한번 짓게 되면 최소 10년은 살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무데나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주변의 집의 퀄리티를 보고 대략 판단을 하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어떤 분들은 토지의 단차를 이용해 벙커 주차장을 만드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벙커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있긴 하지만 집의 가치나 차량 관리 등 여러 부분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전 진짜 이런 벙커 주차장 있는 집에서 살아보고 싶었었는데요. 이분들은 이미 그 꿈을 이루셨네요. 그럼 다음 부분도 알아볼게요. 먼저 학군입니다. 사실 지도를 보시면 단지에서 바로 앞에 왕배초등학교가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행정동이 산척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청림초등학교로 배정받게 됩니다. 거리는 조금 멀긴 하지만 이 정도 거리라면 충분히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바로 아래 정형고등학교, 청림중학교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상권과 하권가입니다. 여긴 단지의 남쪽 중흥 S클래스 24단지 앞에 근생상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큰 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하시려면 동탄역 쪽에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동탄 롯데백화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통인데요. 지도에서 보시면 단지 바로 앞 금강 펜테리움 2차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면 동탄역이나 멀리 수원까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단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단지 북쪽에 왕배 푸른숲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선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참여가 가능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단지 옆 공원에 물놀이터가 있어서 여름철이면 단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기 앞에 보이는 산 보이시죠? 네, 바로 왕배산인데요.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왕배산에 등산로가 있어서 가벼운 등산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충분히 이 단지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가격은 얼마일까요? 네, 실제 나와 있는 매물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현재 급매로 나온 매물은 면적 78평에 매매가는 6억 8천 정도인데요. 평당가는 약 866만 원 선이고, 최고가 12억, 평당 1,520만 원 선까지 나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이전 최고가 11억보다 최대 39%까지 하락한 6억 8천 선의 급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집을 지을 계획이 있다면 지금이 기회 아닐까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건축비가 너무 비싸서라고 말이죠. 하나 말씀드리면 이 말은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예정입니다와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만큼 어느 때나 나오는 말이고 앞으로 건축비는 계속 오를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 지으시겠습니까? 건축비는 지금이 제일 쌉니다. 그러니 이제 꿈을 이뤄보시죠. 예쁜 단독주택 지어서 가족과 함께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현재 동탄에서 단독주택 용지를 전문으로 중개하는 제가 이 지역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예쁜 단독주택 찍고 좋은 곳 또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스민사였습니다.